자, 드디어 이제 여름방학입니다.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름방학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입에서 남은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도 있죠. 왜 그게 마지막 기회인가라고 봅시다. 자,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름방학이 만약에 30일이 주어졌다면 그 30일은 모든 사람한테 다른 시간으로 다가올 겁니다. 제대로 공부를 한 친구들은 그 30일이 300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친구들은 30일이 3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30일을 친구들이 300일 공부한 만큼의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논리를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으로 돌아가랍니다. 자, 그게 어떻게 30일을 301로 만드는 방법인가? 자, 우리 수능이라는 본질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암기된 단편적인 지식을 묻지 않겠다. 네가 배운 내용을 묻지 않겠다. 처음 보는 내용, 낯선 내용을 네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분석력을 묻겠다. 이게 수능의 취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내신 공부처럼 일일이 받아적고 정리하고 뜻풀이하고 있고 자료를 보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후부터 수능의 기본, 어떤 제시문도 내가 논리적으로 혼자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시간을 갖고, 문학, 어떤 형태로든 내가 혼자 낯선 작품을 객관적이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면, 그동안 문학, 비문학을 열심히 잘못 공부한 친구를, 300일 동안 공부한 친구를 우리는 30일 만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기겠죠. 그들은 수능의 본질에 벗어난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국어에서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기본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이란 과연 무엇인가? 기본이란. 자, 논리 독해력이다. 라는 겁니다. 자, 논리 독해력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저는 누누이 말하죠. 문학. 문학은 결국은 비문학이다. 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독서다. 왜? 문학 작품을 해석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죠. 자,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문학 공부를 하면서 아직도 보기나 선택지를 먼저 보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너무 슬픕니다. 자,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그 글을 쓴 작가 외에는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하물며 50만 학생이 이 동일한 작품을 해석할 때 동일한 해석의 기준이 없으면 50만 가지 자기의 감정대로 해석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기라고 해서 보기라는 기준을 비문학 글을 주는 거죠. 이 보기라는 비문학 글도 정확하지 않을까봐 선택지 1, 2, 3, 4, 5번이 더 자세히 풀어 놓은 거죠. 그 중에 하나만 틀리니까. 그럼 우리는 보기라는 거 선택지를 보면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작품을 어떤 범주에서 어떤 기준에서 해석해야 되는지 이미 우리는 그 범주를 가지고 해석하니까 객관적이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라면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일일이 정리 암기할 필요가 없고 어떤 게 나올지 긴장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문학도 결국은 논리 독해력이다. 이건 거고요. 비문학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식을, 과학 지식을 가지고 풀순 없어요. 이과생들이 유리하게 과학 지문이 나오지 않아요. 문이과 공통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문이과생들이 둘다다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들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첫 문장을 보고 다음 문장을 예측할 수 있도록 첫 단락을 보고 이어지는 단락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글이 쓰여져 있다는 거죠. 내가 모를 경우 그것을 다 부연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첫 문장을 보고 다음을 예측하면서 첫 단락을 보면서 다음을 예측하면서 읽어내는 훈련, 논리 독해력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이라는 것은 80분 동안 45문제를
장장 16페이지를 내가 혼자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친구들은 그 내용을 열심히 받아줬고 정리하고 자료를 보면서 그게 혹여나 나올까? 그걸로 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수능 때는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순수 처음 보는 내용, 처음 보는 걸 내가 읽고 논리적으로 그들의 상관관계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결국 기본이란 논리 독해력, 80분 동안 끝까지 읽어낼 수 있는 힘, 문학, 내가 어떤 게 나와도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 비문학, 지식 없이도 빨리 읽을 수 있는 힘, 그런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이게 국어의 본질입니다. 자, 기출력. 그럼 이 본질을 우리는 어떻게 키울 것이냐? 바로 기출문제로 하라는 거죠. 이제 여름방학 때면 많은 친구들이 시중에 사설 모의고사를 풉니다. 사설 모의고사는 논리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기출력으로 연습하라는 건 첫 번째, 수능이 제일 좋겠죠. 수능 10년치 하세요. 그게 끝나고 나면 6구 10년치 하세요. 그게 끝나고 나면 교육청 하세요. 그게 끝나고 나면 사관학교 하세요. 그게 끝나고 나면 사설을 하십시오. 이것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설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그나마 수능 6구 교육청은 논리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80%는. 그런 그걸 가지고 아, 글은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아, 보기는 이렇게 내고 선택지는 이렇게 만드는구나. 기출 문제를 푼다는 건 풀고 동그라미 X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지문, 비문학 지문은 어떻게 구성되니? 어떻게 전개가 돼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문학은 이렇게 보기를 만들고 이런 선택지가 나오니까 정말 작품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탐구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탐구를 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탐구하라는 건 좀 전에 보는 것처럼 만약에 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논리를 익힌 다음에 기본 강의를 들은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 때 먼저 풀어보고 강의를 들을 때는 내용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이 근거로 이걸 풀었는데 최인우는 이 근거로 이걸 푸네. 그 논리 접근의 차이를 메모하라. 나의 잘못된 논리 잡는 사고를 교정하라. 이걸 필기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탐구하는 공부예요. 아, 문학에서 선택지 다섯 개가 있는데 이 선택지 다섯 개를 봤더니 네 가지는 선택지가 같은 범주인데 하나가 다르네? 아, 이게 답이네? 아, 이런 걸 탐구해 보는 거예요. 그럼 지문 안 가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탐구라는 거는 어떻게 문제가 형성되고 선택지의 논리 관계는 어떤 거고 문제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듯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중력이 알아서 높아집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어를 많이 하겠다기보다는 하나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듯이 봅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작품, 그 내용은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국어에서 적중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획표를 잘 짜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계획표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국어 비문학 하나를 합니다. 한 시간 정도 합니다. 제 강의를 혹시 듣는다면 먼저 비문학 문제를 풀고 강의를 보면서 약점을 찾고 그렇게 해서 한 시간. 그 다음에 또 한 시간은 현대시 하나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날도 비문학 하나, 그 다음에 고전시가, 비문학 하나, 현대소설, 비문학 하나, 고전소설, 그리고 뭐 언어와 매체 정도 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비문학은 마련할래요? 그럼 비문학 두 개, 문학 하나, 그 다음날도 비문학 두 개, 문학 하나, 이런 식으로 사이클로 하면 국어를 하루에 3시간 매일매일 한다고 하면 어쨌든 하나를 하더라도 깊이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실력은 오를 겁니다. 그런 계획표를 한번 짜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반복과 깨달음입니다. 뭔가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을 얻어가고 적는 거, 수동적인 공부는 절대 성적 향상이 없습니다. 제 강의를 들은 친구들이 왜 이렇게 50점씩 막 튀어 오를까요? 50점씩 막 튀어 오르는 친구들 제가 한 지문을 여러 번 봐라. 여러 번 보면 답이 기억나잖아요. 답을 찾기 위한 게 아닙니다. 답은 3번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아, 보기가 이렇게 주어졌구나. 보기랑 선택지 내가 관계를 제대로 못 봤구나. 선택지에서 조건부와 서술부의 관계를 잘 못 봤구나. 답은 정해졌더라도 나머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선택지를 가지고 지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야 되는 거구나. 아, 비문학 지문을 한번 읽을 때 요약 정리했더니 또
똑같은 걸 두 번 읽어보니까 내가 쓸데없는 걸 정리했고 놓친 게 있네. 똑같은 걸 세 번 읽었더니 아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네. 그리고 문제를 풀어봤더니 내가 지문 안 와도 내가 정리한 거 중심으로 문제가 나왔구나. 그럼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로 반복하면서 그 가운데 계속 깨우침을 얻는 거지 어떤 지식을 얻어가는 건 공부가 절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본을 쌓는 게 곧 최고의 실력이고 곧 그게 1등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을 깊게 반복해서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